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전북에 있는 대형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철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 정말 큰일이라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실상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박대식 교수 그리고 김진석 박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도내 공장과 관련된 이 암울한 소식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군산에는 한국 GM 철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현대중 군산 조선소 이미 가동이 중단됐지요. 익산에 있는 넥솔론 청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공장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BYC 전주 공장 폐쇄 수준에 돌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한국 GM과 관련된 내용 잠깐 또 보겠습니다. 예. 한국 GM 군산 공장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지금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협력업체가 136곳인데 이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종업원이 12,000명에 달합니다. 예. 만약에 한국 GM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규모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박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뭐그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이 전망을. 군산 공장이 철수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전망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고임금의 저생산성이 예.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예측한 보고서에 의하면 철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가장 이제 지분이 많았던 국내 주주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GM 본사 입장에 볼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높고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는 시장으로 이미 GM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GM이 해외 사업장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절차인데 예. 그 생산 기지가 대부분 다 한국보다도 생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 정리를 해왔어요. 예. 부분적으로는 예. 아마 마지막 한국 정리 절차가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한국 GM이 신차나 생산 증가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까 말씀 자료에 나온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GM 본사도 한국의 강성 노조 문제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다는 그런 그 언론 예. 보도들을 우리가 접해 본 사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의 GM 공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평, 창원, 군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조업도 가장 낮은 데가 지금 군산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군산에 있는 자동차가 지금 유럽에 수출이 막혀서 지금 조업도가 떨어진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차 배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유럽의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전망이 긍정적이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역 공장을 정리를 한다면 제 1번 타겟이 군산 공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가장 지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철수하거나 그중에서 좀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군산 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죠, 것 같습니다. 한국 GM의 이 철수설은 얼마 전에 끝난 이 국정감사에서도 큰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my focus as becoming CEO of General Motors Korea. And our leadership team together with all our stakeholders are focused on turning arou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ur company here in GMK. And is our hope to develop a sustainable future for GMK operations. 자꾸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정치적인 발언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철수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를 만들겠다는 뜻이십니까? 이거는 yes or no로만 답해 주세요. Again, we're working on a number of things to turn around the financial performance, but I understand that poor utilization of not just the Gunsan plant, but many of our operations is a concern. 예, 김지석 박사님, 지금
전에 그 박태식 교수님께서는 뭐 철수 또는 일부 구조조정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의 그 사장의 발언을 보면은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 주장으로는 한국 GM의 철수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GM의 그 글로벌 자동차 생산 그리고 판매 전략에서 GM은 주로 이제 중대형차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져 있고 소형차 생산은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 한국의 생산 시설을 철수했을 경우에 소형차 생산의 기반이 GM 차원에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 GM이 쉽게 철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산 공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평이나 창원 그리고 군산 공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군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보다 최근에 설비된 예.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 군산 공장도 그렇게 쉽게 철수하지는 않을 거다. 예. 특히 그 노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평과 창원이 함께 예. 한국 GM 차원에서의 노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군산 공장만의 철수도 그리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서 있긴 합니다. 예. 그러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한국 GM의 철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만약 일부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군산 공장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본자료에 따르면 그 관계자가 지금 12,000명 된다고 하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수원보다 훨씬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더 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뭐 손을 좀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뭐 한 말씀 혹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 한국 시장, 한국 자동차 그 생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고임금하고 강성 노조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도 있기도 하죠. 고임금은 어차피 임금이라는 것이 한 개별 기업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형평의 원칙에서 예. 주변의 임금 수준, 생활비 수준 이런 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개 기업만에서 결정되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쨌든 노사 협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강성 노조 문제는 물론 그 임금 협상과 연계되기는 하지만 그 강성 노조 문제는 그 노사 간의 협약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또 접근 서로 간에 접근 가능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갖다가 세워주면 그건 좀 풀어질 수 있고 예. 또 그 과거에 그 광주의 기아자동차 사태처럼 이 지역에서 노사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유지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면 그런 문제도 상당히 순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예. 물론 내면적으로 했겠지만 예.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노조 측에서는 강성 노조라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분명히 반론을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전라북도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운 이 군산 조선소 관련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7월 달에 이미 가동 중단됐죠. 이로 인해서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19년에 혹시 재가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문제 잠깐 짚어보죠. 이건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 특히 군산 시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이대로 계속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냐 이런 그 궁금증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결국 그 군산 조선소의 문제는 현대 조선의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 조선업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군산 공장의 물량이 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이 가장 그 생산이 확대되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그 세계 조선 그 발주 선주 선박 발주가 활성화되는 게 한 앞으로 한 10여 년 뒤면은 이제 또 될 거다. 뭐 짧게 보는 사람은 한 5년 뒤. 특히 2020년에 그 국제해사기구에서의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연료, 디젤 연료 제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만간에 다시 조선업의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군산 공장의 물량이 배정되고 다시 가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그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 아닐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군산 조선소가 다시 이 현재의 그 현대에서의 조선 생산 기지로서 성장을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정감사 내용 봤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문제도 국정감사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역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실상 종전에 4분의 1 정도 수주밖에 못하고 가격은 옛날 정상적이었을 때 그 구혈식 기준으로 보면 1억 6천만 불짜리가 지금 8천만 불의 반값에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70척 이상, 1년에 70척 이상 질 수 있는 물량이 2년치가 2년치 정도가 돼야지. 지금 저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공장 돌리고 싶어도 수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저가 수주마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군산 공장 어렵다는 얘기의 이제 그 표명인데요. 저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그 지역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선업을 하고 있는 우리 3대 조선 그 메이커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동남아에 있는 지금 거대 조선 시설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선택하고 집중해야 효율적이 높아지는데 분산해서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군산 조선소는 또 한계가 뭐냐면 종합적인 그 여러 가지 협력 업체가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선박에 필요한 그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가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외적인 신뢰도도 낮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이런 면에서 당분간 우리가 조선업이 그 2018년 후반기부터 약간 회복될 걸로 전망해 오고 있지만 아까 우리 김지성 박사 말씀대로 당분간 이 지역의 물량이 배정돼서 조업이 정상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현대중업 살리겠다고 많은 구호도 했고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헛 얘기가 된 허언이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 문제만 집약해서 집중해서 본다면 아무것도 지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그런 구호에 기대기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정치가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지금 정치가 그 조선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실효성이 알겠습니다. 없다.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뭐 조선업이 좀 활황이 돼서 군산 조선소를 좀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이미 그때는 군산 지역의 조선 생태계가 완전히 다 혹시 무너진 뒤여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번 파괴된 그런 생산 시스템을 다시 복구해서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단기간에 관련 그 하청 기업들이나 동반 이주를 통해서 구축되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적절하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군산의 그 조선업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기업들의 상황도 좀 잠깐 화면으로 마저 보겠습니다. 예, 익산에 있는 넥솔론, 태양광 발전 자재인 잉곡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9천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한때 종업원이 1,000명까지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80명까지 줄었고요. 이마저도 지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 공장, 전국에 세 군데 공장이 있는데 이곳 중 한 곳을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 사업이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 전주 공장에 280명이 있습니다. BYC 전주 공장, 전주에 아주 오래된 공장이죠. 종업원 120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생산 설비를 뜯어서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각각 다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그 굵직한 구실을 해왔던 그런 공장들인데요. 어떤 공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특별히 좀 있으신지요, 박대식 교수님? 뭐 다 관심이 있는데요. 넥솔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GM의 경우와는 좀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넥솔론은 노사 협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근무 형태라든가 임금도 많이 조정하고 자구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그 거시금 환경 자체가 그 태양광에 관련 설비 시설 자체가 거의 반값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서 본다면 우리도 중국과 같은 지원을 하면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과연 이길낼 수 있을지를 좀 그 엄밀히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이제 회생 가능이 있으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금융 지원하면 좀 회생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이제 대체 산업을 빨리 전직할 수 있도록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예. 예. 넥솔론의 경우는 지금 과거에 그 이른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사실은 전략적으로 사실은 들여다본,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에 들여다본 곳이기는 한데, 만약에 넥솔론이 잘 안 된다면, 이른바 이 태양광의 가치사슬,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듈까지 이루어지는 이게 좀 무너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수직 계열화에서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력 생산, 발전 산업 부문까지도 이렇게 뛰어들면서 기업들이 거대화되어진 이런 예. 측면이 있죠.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넥솔론이 이 현재의 그런 생산 규모 그리고 모기업인 OCI의 그런 그 생산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기업이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예. 상당 기간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결국 그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폴리실리콘 중심의 그런 생산을 그런 그 제품 특성을 벗어나서 차세대 태양광이나 이런 분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예. 지역 차원에서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그 각 개별 기업별로 좀 들여다 봤는데 총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줄줄이 공장들이 철수하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전라북도만의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산업 발전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역 경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그 파탄이 나는 그런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예.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우에 그런 그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지역의 그런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전략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적절히 구사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예.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예.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혹시 그 원인을 전라북도가 그동안 그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던 점 그 부분에서도 혹시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제조업에 대한 지역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다시 그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다시 그 회복할 예.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 예.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례가 이제 아까 우리 김숙 박사와 저 같이 논의했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조업이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예. 그럼 이제 사실 우리 속담에 옷 새로 짓는 것보다도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예. 있는 공장, 과거에 폐쇄됐던 공장 다시 리빌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전라북도는 좀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좀 달라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예. 기업을 마치 행정하듯이 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군산조선소라든가 이런 거 힘들면 한자부에 물량 배정해줘. 예. 한자부가 기업의 물량을 배정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정도로 기업을 보는 시각이 관료화돼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논리 또 그리고 경제의 논리는 그런 논리로 풀어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성장과 또 쇠퇴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또 산업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농업과 관련된 그런 자산들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과 식품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된 미생물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소위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편으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자산을 활용한 예. 그런 전략이라고 본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탄소 산업과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한편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내부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완주의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큰 전라북도 전체 경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경제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역 내 소규모 집단,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소규모 경제가 형성되면서 내부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생존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역 정책, 지역의 그 산업 정책, 경제 정책도 내생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은 경제의 지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런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